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3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6절 말씀. 우리 30절부터 36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9편을 통해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도와달라 그렇게 아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9편은 특별히 이 자신이 겪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큰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서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비방이 되고 또 비난의 여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그것을 욕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이쯤 되면 참 마음속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대로 안 간 것 아니고 신앙의 길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될 때 참 힘들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다윗은 자신의 상황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또한 20절 말씀으로 와서 보십시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 말로 그 욕하는 소식을 그대로 자기 귓가에 들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근심이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정말 좀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보지만 아무도 주위에 없는 상태.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계속 고백하기를 자기의 신세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절 이후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희한하게도 이 탄원시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토로를 해요. 근데 그 토로를 하고 나서
후반부로 가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 가운데 나타난 모든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신자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전적으로 어떻게 맡기고 어떤 소망 중에 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끙끙 앓다가 파멸의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막 간구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근심 걱정을 다시 다 가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라는 그 확신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31절 보십시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 굽이 있다라는 것은 정한 동물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뿔도 있습니다. 아주 흠과 티가 없이 아주 장성하게 멋있는 그러한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것은 앞절에 있는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황소를 드림보다 더 값지고 귀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소를 드린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황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좋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자기의 희생도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뿔이 있고 굽이 있는 이 최상급의 그 소를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것은 그의 마음도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물질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33절에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언제 그 심령이 다 소생케 돼서 살아나게 되느냐? 결국 오늘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 것이다. 결국 36절에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믿음의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 존재를 나타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병이 들고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놓여져요.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치유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깊이 내려와서 정말 마음속에 근심이 커요.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은 누굽니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하시는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의지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소성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 바에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디프레스 돼가지고 정말 우울하고 이래서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혼자야 라고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생명길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69편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경주 잘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